206,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디텍매드입니다. 바디텍매드는 동사는 1998년 11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 코스닥 시장의 스펙 합병 형태로 상장함. 동사는 면역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기기 등 체외진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과 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인체의 각종 질환 등 영역을 포괄하는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항원 진단 제품, 타액 항원 진단 제품 등이 추가되긴 했지만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기기 등 체외 진단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업무로 설립되어 NH기업인 수목적 2호와 2015년 9월 합병을 완료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면역 진단기기, 헤모글로빈 진단기기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대시 대변자혈검사, 임신진단검사, 감염성 질환 제품 등을 개발한 미국 진단업체 이뮤노스틱스를 인수하여 미국 체외진단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시장 진출 재무. 대시 면역진단기기 및 헤모글로빈 진단기기 부문의 성장과 기타 매출 증가에도 주력 면역진단 카트리지의 판매가 부진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과 감가상각비,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 관련 수지 개선, 법인세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치료약 물농도 감시, TDM, 키트의 매출 본격화와 TDM 4종의 식약처 수출 허가 획득, 춘천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생산 능력 확보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바디텍매드의 시가총액은 2,34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바디텍매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4위입니다. 바디텍매드의 상장 주식수는 2,348만 6,500 내손 주입니다. 바디텍매드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디텍매드의 퍼은 9.3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7,3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0번지억 원, 660억 원, 5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9번지억 원, 483억 원, 474억 원입니다. 바디텍매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번지 23%이고 유보율은 597.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81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5-0.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8.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0.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텍매드의 2022년 12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9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100원보다 1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1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디텍매드의 종가는 9,970원이며 주가가 바디텍매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디텍매드의 종가는 9,970원이며 주가가 바디텍매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바디텍매드는 거래량 4만 1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9,9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5,899주, 한국증권에서 5,38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129주, 키움증권에서 3,912주, JP모간에서 3,73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6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14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646주, 키움증권에서 4,301주, NH투자증권에서 3,1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384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바디텍 매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